그리스도 이름이 높이 높이 드러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성장하오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후에 서게 주시옵소서. 잡것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의 집사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말을 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내가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하고,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자 같으나 내가 지금 울고 있고. 누가 교회에 구루터기를 세웠느냐? 누가 생애를 바치면서 일을 했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참된 꼴을 내렸느냐? 좋다. 사도 바울은 엄정난 교회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가면 안 들려지는 말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네에게는 더 정의롭게, 강팍한 네에게는 더 강팍을 축적하는, 빛도 되지만 어둠이 갈라지는 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고 그 열매만 미리 산다.